축복합니다. 네. 어제 말씀 잘 받았습니까? 네. 그 시간은 2시간 반이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27년 목회하고 한 30년 가까이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천국 가는 길이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27년 걸렸는데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알았다 할지라도 또 거길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 받으시고, 혹시 오늘 제 처음 보는 분이십니까? 지금 4일째인데 제 처음 보는 분이십니까? 회개하셔야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미리 마중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얼굴 보신 분은 회개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늘 설교 못 듣는 게 이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 같으면, 사람 말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 전해줍니다. 자, 못 듣는 분이 있어서 우리 잠깐만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좋은 나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 근원을 다루었거든요.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자는 씨가 없습니다. 여자는 밭인데 그 여자 통해서 후손을 만들겠다는 거라. 다시 한번, 인간의 씨가 아닙니다.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을 만드는 거라. 그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모든 아들 된 자의 모델 되세요.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안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에,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인정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때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정 거쳤거든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세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뱀의 후손이, 여러분,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라. 인간 가운데 뱀의 씨앗, 뱀의 자손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다가 대빈 증거로 가인 얘기했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오늘을 보면 악한 자가 나았답니다. 그 나은 것이 조금 좀 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 여자 후손이 전쟁합니다. 그런데 여자 후손이 놓으면 뱀머리 밟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뭘 제일 무서워하는가 하면 여자 후손이 놓으면 자기 머리 밟을까봐 굉장히 전쟁 건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데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시거든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입니다. 사도벌이 고백합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의 속을 아껴져야 한대요. 모든 목회자의 사역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걸 방해꾼이 있거든요. 그러면 뱀의 후손, 뱀의 씨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생명이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됩니다. 인간 자력으로 절대 불가한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은 죽고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 분 아멘 하십니까? 못 알아듣는 분 아멘 하십니까? 빠진 분이거든. 무슨 말 그러냐. 자, 그래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예. 여호수아 후손에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거룩을 이룹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뱀에게 관계된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 됩니다.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그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자 우선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귀시아스는 누굴까요? 마귀시아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듯이 마귀의 생명이 있을 겁니다. 마귀의 뭔가를 받으면 그럼 마귀 자식 되는 거라. 그럼 마귀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는가? 제가 율법 말씀이지. 율법을 왜 주셨다고 해요? 율법은 이 땅에 마음에서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귀신의 역사는 못 벗어납니다. 전부 다 귀신의 종입니다. 말씀했지. 귀신 들림이 없다고 악한 영의 역사가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음란 귀신이 있으면 음란이 나오고요. 음란 든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자꾸 짧은 게 있습니다. 가슴 팬 거 어디 있습니다. 안에 거 드러내보고 싶어 하거든. 자유하는 게 아닙니다. 음란 귀신이 그럽니다. 그러면 탐신이 있으면 만몬신이 있으면 돈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의 영이 있으면 조폭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영이 있으면 자살합니다. 전부 다 영의 역사에서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와 악령의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 방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왜? 모든 원수 마귀가 어떤 통로 통해서 인간에게 침입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가? 그걸 좀 다 보여주세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절대 마귀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시에 그럼 반드시 합법적인 역사로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말했지.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귀신이 잡아갔습니다. 왜 잡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지킬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에게 내주겠습니까? 그 법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 행하지 않거든.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돈 따라가고 예수님 팔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깨달으면 모든 귀신의 역사를 전부 다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 합법적으로 귀신 역사가 돌아옵니다. 스가랴 5장 봤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 2편 글대로 저편 글대로 모든 저주가 전부 다 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의 8자입니다. 8자.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두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나라를 두 개로 갈라놓겠다 저줍니다. 그런데 너가 아비 다윗을 내가 생각해서 네 뒤에 하지 않고 네 자식 뒤에 나라를 갈라놓겠대요. 그때부터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거기 저주거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었을 때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게 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대신에게 물어봅니다. 자, 백성이라는데 내가 우짜고 경상도 부주입니다. 우짜고 물어보니까 나이 많은 대신은 왕이여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소서.
그럼 왕의 나라가 더 늘이 설 겁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대신 물어보니까 왕이 큰일 납니다. 내 아버지는 새끼 손가락이고 내는 허리같이 진취하게 다하고 사수라. 그래야 기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암이 누구 말 들을까요? 나라가 세워지게 만드는 나이 많은 대신의 말을 들을까요? 나라가 짜게지게 만드는 젊은 대신 말을 들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대신의 말을 들어야 나라가 더 늘이 세워지거든. 근데 로보암은 그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게 운명의 팔자입니다. 왜요? 이미 아버지 때 나라가 갈라지기로 결정되어 있거든. 로보암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인 거라. 그런데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 그럼 아들 때에 나라는 갈라집니다. 왜? 하나님의 천상에서 판결 났습니다. 그런데 로보암이 나라가 잘되게 만드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 이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결국 로보암은 나라가 잘되게 만드는 선택을 못하고 나라가 짜게지는 갈라지는 선택하지, 그게 그 사람 팔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백성이 열지파를 분리시키고 독립했습니다. 그걸 로보암이 열받아가지고 전쟁 준비합니다. 전쟁 준비하는데 꿈에 하늘 나타납니다. 얘야, 그러지 말거라. 내가 그랬다. 주범은 로보암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거든. 그런데 그 대가를 아들 로보암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려니까 저주받은 자가 솔로몬인데 그 대가는, 그 벌은 아들이 받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리는 거라. 얘야, 하지 마라. 내가 했다. 그래서 로보암 왕이 전쟁하면 못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띄워줍니다. 왜요? 아버지도 결정되어 있거든. 이게 운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 어기지. 율법의 법대로 판결되면 이미 운명 끝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영적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아합 왕이 나봇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다른 나라 왕은 다 적금이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거든. 땅은 절대 매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해준 땅 구역을 넘어가면 전부 다 저주 있습니다. 왕이라도 그 땅을 못 찾아는 거라.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땅을, 포도원을 찾아지 못해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주제도에서 왔던 이세벨을 물어봅니다. 왕이 왜 그립니까? 물어보니 저 땅 가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판다네. 그래서 내가 몸 좀 누우소.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럽니다. 아이고, 왕이야, 그러고 왕 하겠습니까? 아니, 그 땅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그럼 왕 되겠소? 그러니까 기다려보소서. 그래서 깡패 보내가지고 눈명 씌우고 나봇을 죽여서 그 땅을 강탈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가지러 갈 때에 하나님 엘리야 보내십니다. 엘리야 보내고 하는 말이, 아합이여, 하나님 말씀하신데 네 씨만의 모든 남들을 전부 다 썰어버려야 돼요. 얘기할게요. 한 명 죽였습니다. 한 명 죽였는데, 그리고 지게표를, 남의 땅 지게표를 넘어갔거든. 그 지게표 넘어가면 저주받는 거라. 그 저주가 뭔가 하면 한 명 죽이고 포도는 하나 강탈했는데 아합 집안이 남자 다 죽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집안이 멸절됩니다. 멸절. 왜 그럴까요? 이거 보십니다. 애를 남자 씨앗과 엄마의 여자의 뼈속의 영양물을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육체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영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 그런데 악에는 그 영이 어디서 나올까요? 혹시 그거 아세요? 아시는 분 점심 근사하게 한 개 더 대접할게요. 그러면 부부가 관계 맺을 때, 아니면 애 낳을 때 하나님이 영을 보내십니까? 그럼 애에게 영이 어디서 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는데, 성경 레위기 9장에,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그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있었대요.
그런데 레위가 십일조를 안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레위가 십일조 드린 것을 인정해 주는 거라. 그러면 육체는 아까 말씀했지 씨앗과 아버지 씨앗과 어머니의 영양을 통해서 자식 애들 육체는 만들어지지만 애 영과 혼은 엄마 아빠께 들어가니까 그 영이 있어놉니까? 아브라함의 허리 있는 거라. 그러면 남자 허리에서 영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홉 집안을 남자를 다 죽여버릴까요? 악입니다. 그 집에는 악으로 점령되어 있거든. 그 집에서 자식 낳아봐야 이 땅에 덕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세상 사람도 고통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 집안을 멸문지화시킵니다. 그게 뭐라고 해?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럼 남자 죽이면 그 남자 허리에 있는 종족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아합이 왕의 권세로 한 명 죽이고 땅 하나 차지했는데 그 대가에 집안 전부 다 멸절하는 거라.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판을 같이 내가 네 집안을 썰어버렸대요. 왕자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옷도 재뿌리고 그런데 천천히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조금 있다가 징벌하게 돼요. 근데 딱 3년 지난 뒤에 갑자기 아합이 길럿 나무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저기 적군이 넘어가 있는 거라. 아니 저 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왜요? 죽을 때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사돈 여사밧 왕을 불러가지고 여차여차 하는데 사병의 선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땅 주시니까 전쟁해라입니다. 승리한다고. 그런데 미가야가 하는 말이 모든 이스라엘 양들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진대요. 왕이 죽는다는 거라. 그리고 저놈을 고생의 떡을 미고 가둬놔라 그러니까 다시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들어소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천상회를 보이세요. 내가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아합을 어떻게 해서 길럿 라모드도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형이 대답하다 한 형이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형이 되어 400명의 선자 입에 전부 들어가서 거짓말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길럿 라모드도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럼 그래라 그리고 이르리라. 이거 기가세입니다. 율법 어기지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 모든 권세를 동원해가지고 실행합니다. 죽을 때 죽습니다. 이 법칙이 어디서 온다고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먹통이거든. 하나님 법의 비밀을 모릅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는 그에게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어제 말씀 다뤘지 사람이 의인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의인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율법 주세요. 왜? 율법 주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에 재밌는 말씀이 많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첫날 밤 보내는 거라.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처녀가 아니라 그래서 장로에게 고발합니다. 그럼 장로가 와서 검사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세댁 신부가 처녀였는지 아니면 처녀를 잃었는지 순결을 잃었는지 검사를 딱 하는데 처녀 맞지? 그러면 그 남자에게 벌을 내립니다. 벌금 내고 장인에게 벌금 내고 평생 여자 못 버리게 법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신부가 처녀가 아니지 어쩝니까? 돌로 쳐 죽이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 딸이 바람 피우지. 목사 딸이 그렇게 바람 피면 목사 딸은 왜 돌로 안 됩니다. 불태워 죽이랍니다. 왜요? 이 땅에 엄난한 엄풍을 귀신의 역사를 엄난 귀신의 역사를 전부 다 막아내기 위해서. 이게 열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자매들이 결혼하지. 연애할 때 막 암하거나 섹스하다가 그 다음 결혼합니다. 첫 남편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 경험한 것만큼 그 전부 다 남편인 거라. 그러니까 신혼집 딱 들어가는데
저주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왜?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자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면 결혼하기 전에 함부로 연애질하고 섹스하기 위해서 뭐합니다 여러분? 섹스 딱 끝나지 그때 즉시로 음부의 권세가 율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귀신이 들어갑니다. 어느 귀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아닌 귀신이에요. 이게 음부의 권세입니다. 괴는 음부의 권세 이기셔야 되거든. 그럼 음부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자가 가는 세계에서 역사는 이 땅의 저주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이 빌딩, 이건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교회거든. 여러분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전부 다 끊어놔야 되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끊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합니다. 제가 또 말씀했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몸이거든. 주님 몸을 깨셔서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몸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라. 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린 나이, 영적인 어린 아이, 영적인 묵통, 육적인 아이,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은 주의 몸이 안 보입니다. 지금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아픈지 건강한지 병이 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밭으로 순종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지금 좋은 나무 교회가 아픈지 건강한지 어디가 병든지 그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깨닫는 자들은 누가 말 안 해도 성령의 교통하는 속에서 교회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 때문에 금식하는 거라. 그런 면에서 물론 바빠서 제 얼굴 처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라. 주님 몸이라고는 이 좋은 나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감각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뭐 사바다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뜻을 받드는 주의 몸된 교회라면요 주님의 교회가 어떤지 알았냐? 건강한지 아픈지. 그러니 영적 교통과 하나님의 교통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상태 압니다. 그럼 기도가 끊을 수가 없는 거라.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주님이 신호를 주시거든.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어린애들은 먹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재밌습니다. 그냥. 그러면 주님의 성전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라. 언제 쳐들까요? 언제? 언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좀 그럴까요? 이승평 목사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는데 전부 다 지옥 가겠거든. 그럼 막 울었대요. 하나님 이 동네 사람이 다 지옥 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울며도 가는데 그 동네 할매가 받으면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 동네 사람이 다 지옥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그런 말 듣고 난 다음에 그 할매가 주일날 교회 왔더랍니다. 왜요? 목사님의 눈에 눈물 봤거든. 그 눈물이 진실이라 진실. 여러분 믿지 않자에 대한 그 주의 마음을 가져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님 어떻게 만날게요? 주님 어떻게 만날게요? 주님을 누구든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주님 나라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신하세요. 때에 합당하게 건신하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하게 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이 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늘 멀리하지 하나님 멀리 계십니다.
주의 몸을 두고 예, 늘 기도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너의 웃음을 너의 기쁨을 전부 다 바꾸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꾸랍니다. 그럴 때 아니거든. 여러분 종말 때 현상 봐도 세상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 뜻 보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보십니다. 마음의 상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의 상 악에서 악을 냅니다. 말 들어보면 선한 사람이 이제 악한 사람이 표현하는 거라. 네 말로 정죄함을 당하고 네 말로 어렵다함을 인정받습니다. 다시 할게. 예수님은 네 말 가지고도 천국 지옥 가늠할 수 있다는 거라.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단어 쓰고 어떤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방 정죄하지. 전부 다 비방 정죄 귀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제 동기 목사인 교회에 있습니다. 아주 목회 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실수만 했습니다. 여자 사모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자 전사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밥을 밥 비벼서 같이 퍼먹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제 동기 목사가 야 시끄럽다. 내가 반응 피우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허용하니까 그 교회 가운데 참소의 영, 참소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딱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요. 그때 참소 영을 가진 사람이 나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목사 봤지? 저 여자선사공 봤지? 그러면요. 그 참소형을 가진 사람들이 참소하는 귀신의 입을 통해가지고 모든 교회를 전짜게 놓습니다. 그게 문 닫았습니다. 그 참소형 때문에. 그런데 내 친구 목사가 아들이 사거리에 애가 학교 가는데 그 바로 옆에서 여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박차를 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를 밟았는 거라. 그 차가 예, 한 바퀴 뱅 돌고 360도 로터리에서 360도 회전해가지고 그 목사님 아들 지나가는데 가로수를 받고 애를 실패하죠. 그런데 터져 피가 나는데 가로수의 흙이 안에 들어가는 거라. 야, 균이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다리가 꺾였는데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다리 자르는 이유가 다리 안 자르면 평생 폐혈증 때문에 죽을 고비가 계속 올 수 있대. 그 잘린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지. 여러분 그 목사 잘못된 거 없습니다. 단지 오해를 풀어주면 되거든. 그런데 오해를 만들어놓는 거라. 그 작은 오해가 예, 참사는 귀신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부 입으로 쪼아가지고 괴 문 닫기만. 그리고 그 징계가 예, 그 목사 아들 다리 잘랐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 일이 어제도 말씀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군사 될 만한 자가 없는 거라.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귀신에 밟혀 있는 거라. 전부 다. 누구는 참소 귀신이 잡혀 있고 누구는 음란 귀신이 잡혀 있고 누구는 만문신이 잡혀 있고 전부 다 그냥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음부 권세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못 이깁니다. 목사님을 중심에 와가지고 전부 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런 사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유일하게 이 땅에 교회와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역사는 모든 귀신의 세력, 원수막의 세력에 모든 괴기를 박살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거라. 왜? 어려서.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어. 어리석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는 어린애를 지 마음대로 합니다. 철부정을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그런데 철이 들면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거라. 이거는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철을, 영적 철이 들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어리니까 할 수 없긴 하지만 예수 10년 믿었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그래 어리면 그건 곤란한 거라. 나이 30에 엄마 젖 먹겠다고 엄마 젖 빨고 있으면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데는 신신이 마시고 열어가시고 미워하면 돼. 귀신 역사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일하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뭐랍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전부 다 용서하오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남의 허물, 남이 혐의, 남의 잘못 용서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심은 심대로 걷거든. 혐의를 용서하고 잘못 용서해 줘야 용서 받습니다. 용서 안 해주면 받은 용서까지도 무효 됩니다. 무효 여러분. 형제 한 명 미워합니다. 한 명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잘 받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 막 잠이 와가지고 저 목사가 뭔 말인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 예 깨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보십니다. 자 9절 봅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이 무슨 빛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말씀에게서 나오는 빛이거든. 이 빛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 마귀의 괴계를 다 밝힙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거거든. 여기서는 사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빛 가운데 있거나 빛에서 벗어나면 사귐이 안 됩니다.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형제를 미워하지 어둠입니다. 그런데 형제 덜 아닙니다. 복수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를 단순기라. 그럼 이 말씀 보면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예수 믿었지? 그것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한 명만 미워야 돼요. 한 명 미워해도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0절 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야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있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한 명 미워하지 그 한 명 미워하면 그 한 명 미움이에 어둠이 눈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것도 모릅니다. 왜요? 어둠이 눈 덮었거든.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형제 한 명 미워져 전부 다 예수 믿는 것 가짜라니까. 어둠이 눈 덮어가지고 좁은 길 생명길을 모릅니다. 생명길을.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지. 미워하는 것 전부 다 회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말씀 나오지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1만 달란트 용서한 왕과 같습니다. 왕에게 100억을 당감 받았습니다. 그래 가다가 100만원 빌린 친구 돈 안 갚는 거라 이 친구는 이 언제 갚을래? 그래갖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처였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들었던 왕이 뭐랍니까? 저 발칙한 놈 저거 당감해준 거 무효로 시키고 지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절대 꺼내지 마라 그래야 합니다.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합니까? 여러분 받은 용서 전부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죄값을 다할 때까지 옥에서 못 놉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못 놉니다 여러분. 길은 용서받는 길밖에 없는 거라. 용서받는 길은 용서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저 잘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교회 공간에서 시끄럽습니다. 되게 시끄러워. 뭔가 보니까 시끄러운 가운데
돈 문제도 걸린 거예요. 돈 문제도. 돈 문제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분께 계시를 주시거든. 보시고 여러 입에서 남 험담 비방 나왔지. 까딱합니다. 마귀 종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워하면 다 사망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봅니다. 14절 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가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가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거 아세요? 형제 미워하지 이미 살인했습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거든. 말씀 보면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해놓으셨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지키면 우리 가운데 사탄과 저주가 역사를 모합니다. 근데 법복의 가운데 합법적으로 모든 귀신이 전부 다 역사합니다. 역사. 우리 집안에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가 없다 생각을 하면 하죠. 다시 물어봅니다. 율법의 저주가 기억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돈이 없습니다. 어떤 집안은 먹을 게 없습니다. 어느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여장부가 사비해가지고 현찰 장사해가지고 현찰 100억을 벌었다. 100억을. 그런데 지금 장사는 3억이 없는 거라. 3억이. 그가 기도 받으러 와서 개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현찰로 100억이다. 100억. 현찰을 100억으로 손을 만졌대요. 근데 3억이 없는 3억이 없어. 돈 다 어디 갔는지. 왜요? 구멍에서 내놨거든. 다 셉니다. 왜요? 어제 말씀했지. 소 훔치면 5배로 갚아야 되거든. 남의 재산을 천만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 가지고 귀신이 돈에 저주하는 귀신이 5배 5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그 집에서 빼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라.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내가 죄지면 율법대로 5배를 가져갑니다. 5배를.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뭔가 정확히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어둠이 뭡니까 여러분? 어둠은 마귀 아래 놓여있는 거거든. 신앙이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 놓을 때마다 여러분 더럽게 하지. 그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어떻게 해? 길 모르면 다 망합니다. 길 알아도 구체적 못하면 또 망합니다. 왜요? 말씀이 그래 나왔거든. 그 우리 말씀 받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좋은 길이야. 생명길입니다. 생명길.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면 그럼 팔자로 봐야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든지. 그래서 말씀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다가다 이게 뭐 복습하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지금 강사가 와서 이래 목에 핏대를 올리는데 잠이 오시는 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잠이 오게 하시고 번영케 하시거든. 그런데 깨어 건성하시고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자, 유다서 1장 봅니다. 1장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에게 일반으로도 구원을 들어 내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담보를 준 믿음의 돌 위에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늘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보십니다. 자, 믿음의 돕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영지 절세입니다. 그런데 갈 길이 좀 멉니다. 하늘 말씀은 지결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 세상을 설교하지 사람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왠 줄 압니까? 말씀 맛을 보고 있거든. 이거 앞입니다. 다른 건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 말씀 듣고 다른 목사 설교 잘 듣겠습니까? 그 앞입니다. 하늘 말씀은 이게 생명력을 공급시키거든.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하게
풍성이 오는 방법이 맞습니다. 지금 생명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 받기도 하고, 죄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서 마음은 굉장히 괴롭지만,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 뭐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라.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죄가 뭔가 정확히 깨닫고, 그 대가가 무엇인가 심장 뚫릴 때, 그 죄가 여러분한테 왕노릇 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방법. 이게 말씀과 진리 받아야 그 죄를 깨닫고 가는 거라. 14년 전에, 대략 14년 전에, 우리도 설교할 때에, 설교 마치면 이거 다 비명실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받으면 그게 비명실입니다. 한두 사람 다 그럽니다, 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양반입니다, 양반. 차근차근하지. 14년 전은 제가 그때 불이었거든. 그때 40도 초반이니까. 설교 마치면, 예. 설교 마다 기도 시키면, 입에다 비명 안 놓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여자 좋은 사람이 한 달 비명실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찔리니까, 영의 통곡이거든. 왜요? 지옥불이 눈앞에 보이거든. 그리, 불이 좀, 다 가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 석 달 회개 안 하면 제 설교 못 받는 게 있습니다. 석 달 회개해야, 말씀 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른 교회 보내시되, 가면 그럽니다. 다른 나라 보내십니다. 다른 목회자. 다 그럽니다, 다. 저번에 제가 워낙 베테랑이 돼가지고, 얌전하게 합니다, 지금은. 얌전하게 합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때리지기도 천국 못 가거든. 지옥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느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그 연세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 처음 오다 얌전하게 봤지. 목사님한테 말씀 받아놨거든. 처음 받았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본성적인 죄성을 찔러 쪼개서 수술시킵니다. 설교사는 성령의 칼색입니다. 칼색이. 오늘 칼 들었으면 샥 하면 죄 싹 딱 보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칼이 무디야. 칼이 찌르면 푹 찔려 죽어야 되는데 들어가도 안 하고 죽도 안 하고 아야 아야 하지. 그 골때립니다, 여러분. 그 진짜 말씀의 칼이 날카로워야 심령 찔러 쪼개는 거라. 찔러 쪼개지고 있습니까? 아메아스는 하는 분은 복을 받으시고 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팔자입니다, 팔자. 아셨습니다. 자, 믿음이 돈데 보십니다. 야, 이거에 어제도 제가 했지만 여러분 어제 제가 두 시간만 설교했는데 그 설교 가지고에 한 20편 만들어냅니다. 억수로 추역적으로 하거든. 그런데 믿음의 도를 자 보십니다. 힘써 사고서 그 다음에 지켜야 될 필요 때문에 적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괴남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십니다. 어제가 좀 반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처음 듣는 분이죠. 자 믿음이 또 자 믿음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라. 도착은 길 도착이에요. 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밝히는 등이요 내 모든 인생에 헤드라이트 되거든. 그러니까 그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길이 뭐냐? 이 좁거든. 찬사님 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지도를 받아요. 이게 뭔가 이게 모릅니다. 다 소경입니다, 소경. 대한민국에 소경 많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구덩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다 구덩입니다. 다 지옥입니다, 지옥. 자, 보십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보면 어째 우리가 로마를 통해 보기는 자 복음은 믿음은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노는 거라. 하나님의 의로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다음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러면 믿음의 뿌리야 믿음의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불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불의가지고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청구한다고 가르치는 영혼 사용권이 얼마나 한수합니까? 정통계도 나왔다고 영혼 사용권 아닙니까? 잘못 가르치면 영혼 사용권이지. 그러므로 로마 1장이 마찬가지예요. 의에서 벗어난 믿음,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도가 뭘까요? 이 믿음의 도가 여기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말씀하는 거거든. 자, 이게 뭡니까? 은혜지. 은혜가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 뭡니까? 영혼 권위거든. 믿음이 마지막에 영혼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뭘 의미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거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단지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가 됩니다. 왜?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거거든. 그 모델 케이스가 맏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거든. 그런데 어제도 말씀했지만 인간의 죄성 띈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라. 어떻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이루는 방법을 길을 제시하는 거라. 어제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성을 만들까요?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 어제는 로마서 설명했지만 오늘은 다른 걸로 한번 설명합시다. 자, 이해되었습니까? 이걸 힘써 싸워서 지켜가야 되는 거라. 안 지켜가면 어둠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자, 알고 봅시다. 알고. 자, 우리 신앙은 알곡과 쭉정이의 전쟁입니다. 쭉정이가 알곡의 차이가 뭡니까?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라.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그런데 하나 되십니다. 멋있다가 가라지. 가라지네. 이거는 천국의 씨앗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다른 거라. 이는 뱀의 씨앗입니다. 뱀의 씨앗. 가라지가 천국 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가?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8장 보십니다. 뭐 다 있지만,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아까 뭐, 점심, 다 검색하기로 합의 되었습니까? 아, 예, 할로네요. 옥수 은혜 됩니다. 자, 8장. 자,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이게, 이 알곡 비유가, 자,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고, 비유로 말씀하는 거야,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기 못하게 하기 위함이니 이게 골 때리는 거라. 아니 전하고 깨닫고 돌아가야지.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이 천국 가는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 안 된 자가 있대. 예수님 허락 안 된 자는 제가 천년 만에 설교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 듣고 나를 따라온다거든. 여러분이 주님의 양 같으면 주의 음성이 뭔가 구별합니다. 그건 뭐하지? 그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목장에 가는데 양이 물가에 굉장히 많더래요. 그래도 목자가 많은 거라. 그래서, 아니, 저 양이 저 어째 따고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앉아 기다려봤다. 어째 가는가? 그래, 한참 물 따먹고 난 다음에 목자가 벌도 안 합니다. 그냥, 아들아, 온나? 그래, 그 양이, 그 마냥이, 그 양만 싹 골라가고, 싹 골라, 한 마리도 못 다가더랍니다. 왜요? 양은 목자 음성 듣거든. 여러분이 주님의 양 같으면 목자 음성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비밀이라는 거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자, 보십시오. 그럼 이거 한번 짚고 갑시다. 왜 모를까요? 가르칩니다. 그럼 왜 가르칠까요? 이렇게 갔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을 아무나 못 봤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빔이 아무데나 허락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천하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래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골 때립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그 빛에 비교하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그 생명빛을 봤는데 어둠이 못 깨닫는 거라. 끝입니다, 끝. 아니, 여러분, 그 천국 갈 꿈을 접어야 됩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니다. 이사야 6장 보십니다. 아까 우리가 어둠 얘기했죠, 어둠. 어둠이 인자. 형제 미외에도 어둠 가운데 못 벗어나 한다고. 자, 이사야 6장 보십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살을 보고 죄책감 느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수술 입에 대고 죄를 씻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하십니다. 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전하라는 거라. 이게 이사야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게 하라는 거라. 그 밑에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 귀가 막히게 하라는 거라. 그 다음 왜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하느라. 여러분 여기는 염려라지 예수님은 두렵다고 표현했습니다. 말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고침 받고 돌아올까봐 두렵다는 거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 먹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두려움이 될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선은 하늘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 한계선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자고 철학교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내가 사울왕의 일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기도 거치라. 내일 가서 다윗 찾아 기름 부어라. 제가 아는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자기 이모가 아주 오랫동안 방탕했대요. 그래서 그 이모를 기도하는데 이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라. 그러다 끝까지 기도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모 기도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입을 딱 단다. 이모 놓으면 입을 딱 단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하면 입이 열리고 이모 기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너 이모 끝났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망에 거하지 않는 죄를 보고 구하라고 하겠노라. 그러나 사망에 거하는 죄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나는 너에게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사망에 관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망에 관한 죄가 뭘 의미할까요? 일단 지금 이사야가 말씀 전하는 때에 그 백성은 하나님 인내 때가 지나거든. 하나님 겁니다. 이사야 네 뻘거벗고 다니라. 이사야가 뻘거벗는데 아마 팬티를 입었겠지. 그 고상한 하나님의 신자가 뻘거벗고 다닙니다. 왜요? 퍼포먼스 하는 거라. 너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지 너가 이 꼬라지 될 거다.
나라를 잃고 포로되어 가서 이 꼬라지 될 그런 것을 몸보고 2년 동안 보입니다. 2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데 고침받고 돌아올까 두렵다는 거라.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니다. 고침받고 돌아와서는 안 될 사람이십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생각.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진리 보고서 우리가 알 뿐이거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이게 비밀이 돼가지고 절대 들어도 못 깨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고침받고 회복될까? 두렵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돌아오지. 다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때가 지났는 거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예. 우리는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에 우리가 대신해 주지. 그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가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진짜 자복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다 쉽지 않은 길이거든. 그 대신 해주고는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 듣고 돌아올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힘써 구해도 못 갈 사람 많다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듣고 봐주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 못 느끼시고 있지 지옥의 고통보다 더 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아무리 세고 여러분의 아집과 그리고 욕망이 얼마나 세워도 지옥 못 이깁니다. 듣고 봐주십시오. 좋게 말해도 꼬꼬리 집시오. 그래 복입니다. 근데 고집 피우면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내게 대항할진대 7배나 징치하고 너희가 대항할진대 7배나 징치하고 너희가 그래도 대항할진대 7배나 징치하고 그래도 대항할진대 7배 징치하고 그래도 대항할진대 내가 열국으로 쫓겨버린다. 하나님의 고집 열심히 막을 수 없습니다.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의 고집 앞에서 꺾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셔도 형을 받아서는 길다고 면제하십니다. 어둠 속에 속한 자 심판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그때 들어도 못 깨닫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 듣는데 이런 못 깨닫지. 심령 들어야 됩니다. 이게 모르니까 심령. 말씀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은 드리고 드림으로 그건 이루어 가겠지만 진짜 사람들 말씀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심령 들고 땅 쳐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게 너무 하는 거라. 어찌할까요? 여러분 몇 년도 살았냐? 몇 년? 몇 년도 살았냐? 여러분 제가 예, 저 종말에 대해 많이 연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예, 종말 현상 보는데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설교 준비 안 하고 예, 밤에 기도만 하고 6개월 동안 종말 준비, 종말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라. 진짜 사람 믿지 못하니까 다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다 보고 나니까 감동이 없다. 딱 6개월 걸렸습니다. 아 이제 더 안 봐도 되겠다. 앞으로 더 안 봐도 그 맥은 다 잡히고 비밀까지 하는 게 다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그게 해결 안 돼가지고 며칠 기도하면 한 딱 줄. 그 뭐 딱 보면 그 뭐 딱 보면 감동인 거라. 그래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대강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잘합니다. 왜요? 세상 종말보다 그 전에 태번이 죽을 거거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걱정이 아니라 내 죽을 나를 걱정해야 되는 거라. 내일일지 모레일지 왜 합니까, 여러분? 지옥 간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선다승이 입술을 내가지고 천사에 물어봤대요. 제일 궁금한 거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딱 교통사고 죽었다면 딱 일났는데 사람 보고 부르고 만져도 사람이 못 듣고 타치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아 내가 죽었구나 그걸 깨닫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리가 하는데 선다승이 바뀌었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벌거벗었는 거라. 벌거벗었는데 천국 들라서도 못 들어간답니다. 부끄러워서 천국 지금 사람이 없대요. 못 들어가는 거라. 좀 가다가 그 발로간 빛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옆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골짜기 있대요. 그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 그거 좋아한다는 거라.
지옥 고통 알지? 그것도 삐선 더 못 있는 거라. 지옥 고통이 낫지 삐선 더 못 간다, 여러분. 왜요? 삶의 종류대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지대로 간대요. 왜요? 빛에 가는 것보다 지옥불이 더 낫다는 거라.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전부 다 적시적소인데 준비를 못하는 거라. 그게 뭡니까? 그때 들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할 걸, 돌이킬 걸, 전부 다 끌끌끌끌끌끌 여러분. 제일 싫은 건 누군지 압니까? 말씀 깨닫지. 못 깨달은 말씀은 괜찮습니다. 깨달은 말씀 속에 회개하시면서 주님마다 준비하십시오. 날마다, 밤마다. 그게 제일 지럽습니다. 종말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마다 준비하면 어떤 종말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주님마다 준비는 안 되고 종말 연구만 하거든. 현상 쫓아가 말라고. 현상 쫓아가지고 자기 죽이고 지금 이 길 믿음에 또 가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몰라도 예, 믿음의 도치기가 성령승을 하면 어떤 환란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을 지어줍니다. 요즘 워낙 시대가 급해가지고 제가 그런 정보를 좀 나누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웨이크합니다. 조심해! 내가 가져와!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사람 정보 준비됩니까? 정보 준비는 예, 이런 말씀 듣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하늘 비옵니다. 못 들다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인사는 때려지기도 못 듣는 거라. 자, 그 밑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금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전폐하게 되고. 뭡니까? 전쟁 당하는 거라. 얘는 전쟁 당하고 완전 전멸입니다. 전멸.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오히려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 도시가 파괴되고 집들이 파괴되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리고 남의 나라 식민지로 끌려갈 거다. 그래도 내 저주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10분이 남아있어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말씀 놓고 못 깨닫지. 언제까지 간다고요? 망할 때까지 가는 거라. 노아 때 망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집가고 정하고 묵고 마치다가 임박한 멸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멸망으로 들어갔다라 해놨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언제까지? 세상 멸망 당해도 예, 못 깨나 못 깨닫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이 오래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버림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아멘. 누가 이 땅에 남는다고 예?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예, 온 세상이 전멸해도 거룩한 씨는 거룩하게 남아있는 그럼 거룩한 신은 남는다는 거야. 거룩한 사람이 멸망 안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멸망할 때까지 그 현상이 눈에 드러나도 이거 못 깨닫는다니까. 이거 어쩝니까, 이거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에 나팔 재앙이 오지. 우리는 나팔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첫째 나팔 불면 현상이 드러나는 거라. 현상 보면, 아, 첫째 나팔 해보라. 준비되겠다. 둘째 나팔 불지. 어? 준비되겠다. 그러다가 나팔이 횟수가 걸때면 걸때도 더욱더 주님 가까우니까 준비되거든요. 그런데 여자 나팔 불고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치? 아니야. 모릅니다. 이걸 왜 할까요, 이거? 망한 사람 특징이 뭐라고요? 빛 앞에 있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라. 그리고 그 현상에 노랗게 그 전조가 드러납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하늘 말씀 봤는데 못 받고 못 받지에 못 깨닫지에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저는 예, 심장이 떨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심장 안 떨리지 뭐가 뭔지 모르거든. 제가 어릴 때에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에 옆집 아줌마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을 저녁에 내더라고. 저녁에 관을 집 앞으로 냈는데 그 죽은 아줌마 아들이 3살인가 4살인가 그렇습니다. 맨 바퀴 뛰어놀다가 엄마 간에 노니까 조차 엄마 간이 올라가서 맨 좋다고 뛰어노는 거라. 다른 사람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만 좋은 거라, 지만. 남은 가슴 찢었네. 지만 좋은 거라. 엄마 간도 모르고 뛰어놀고 있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고 못 깨닫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입니까? 우리 부목사가, 그 고모 할매가, 나이가 90 넘었대요. 근데 마음이 와서 예수는 안 받아들인 거라. 그런데, 그분이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의 반찬을 보였습니다. 그 할매가 마당, 대문 거의 끝에 다 나왔대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마당인데, 마당 밖에 관이 있는 거라. 관이 떡거니 있는데 보니까, 관에 그 구멍이 연결되어 있대요. 어딘가 쪽 보니까, 관 딱 들어갔네. 거기 통로를 해가지고 지역불로 직행하더래요. 그걸 보는 거라. 이제 얼마 남았, 시간 얼마 남았는 거라. 그러면 관 들어가면 바로 지옥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해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뭔지 압니까? 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뭘까? 못 깨닫거든.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옥 들어갈 때까지. 야, 이게 무슨 거라? 이게 노아 때, 예수님 오실 때 똑같이 현상 딱 드러납니다. 자, 다시 우리 누가복음 8장 돌아갑니다. 자, 11절 봅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라니라. 신은 하나님 말씀이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천국을 심는 씨가 있습니다. 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천국 복음입니다. 자, 천국 복음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거라. 자, 씨를 뿌리는데, 씨를 받는 밭이 네 개가 있대요. 자, 첫째, 길가방,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입니다. 근데 가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인지 압니까? 조는 밭. 말씀 들을 때 조는 밭. 그런데, 그 마법사가 교회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그 교회가 공격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라. 그런데 그들이 악한 형들이 교회 올 때 제일 수월하게 역사하는 것이 잠자는 영을 싹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잡힌 증거가 조는 거라. 왜? 말씀 목대랍니다. 자, 보십니다. 이게 씨앗이거든. 이게 들어가야 작업됩니다. 천국 작업됩니다. 자, 지금 천국 비밀제가 얘기합니다. 믿음의 도가 뭔가 그걸 한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없으면 천국을 결실을 뭐 하는 거라. 그러면 말씀을 심으냐, 말씀이 결실하면 천국 결실되는데, 그 생명이 뭡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졸지에, 이게 못 생겨집니다. 그럼 씨앗이 없는데 천국 결실됩니까? 그건 자연 법리에 어긋나지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니까 첫째,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씨를 싹 뿌리고, 그다 땅을 디빈대요. 근데 디어가지고, 사람들은 길가밭에 디면, 길가는 예, 사람다니까 딱딱하지, 씨가 못 숨겨지는 거라. 무슨 말일까요? 말씀 받는데 못 깨닫습니다. 자, 좋은 봤던 말씀 들어도 안 하고, 자,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자,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들은 자로 믿어 구원을 어찌게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보십니다. 길가바 특징이 뭐라고 해요?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깨달으면
마음이 심기거든.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만다고 해. 자,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뺀다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못 믿지? 믿음의 도가 뭔지 모르는 거라.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아실 건데 원수 마귀가 씨앗을 빼들어가니까 길 자체가 안 보여.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길을 모르는 거라. 그러면 못 믿습니다. 그리고 쫓다고 해. 구원 못 받는다는 거라. 다른 말로 해. 지옥 갑니다. 내가 말씀 받을 때마다 잘 못 깨닫는다 하시는 분은 어린 사람 괜찮습니다. 어리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적어도 몇 년 됐는데 말씀 받을 때 이해 못한다 기억하죠? 지옥 갑니다. 각오하십시오. 나는 당최 목사님 무슨 말 잘 모르겠다. 그럼 뭔지 압니까? 아,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래 생각하십시오. 딱 정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길 가봐. 절대 왜요? 길을 못 갑니다. 천국 씨앗을 못 심거든. 도대체 자 13절 자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보고 말씀 들어가야 돼, 말씀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3절. 방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으라.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보십니다. 돌밭이, 뭐, 돌짝밭이지.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요 마음에 돌빼기가 많은 거라. 예, 경상도 버전입니다. 돌빼기가 많은 거라. 돌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돌이 많으니까 씨가 깊이 못 심기지.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 그런데 믿음 때문에 심이다고 하지. 왜 심이다고 할 거예요? 환란 다가오고 그럴 때. 자 밑에 보십니다. 자 14절 가슬게 있다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리에 세리에 몸병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길질지 못하는 자예요. 자 보십니다. 길가바다하고 아직 돌짝바다하고 돌짝바다하고 가이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받고 깨닫습니다. 기쁨을 받습니다. 야 그래 천국 간다고 예전 가는 거라. 그런데 왜 시험 받습니까? 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 자 사업하는 사람들 하면 돈 많이 벌고자 작정인 사람 잘 들으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라. 그다음 올가미 빠집니다. 짐승할 때 딱 올가미 걸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올가미를 다 깔아놓는 거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정욕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정욕이 살아나는 거라. 그런 게 결국 침륜에 빠졌다가 마지막 멸망입니다. 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시험 빠지는 거라. 아이고 주일날 장사해야 돈 버는데 꼭 내가 예배 나와야 되나? 다 시험 듭니다. 응? 그리고 내가 못 먹고 살고 아따 남의 여자 못 보고 술 못 먹게 만들고 전부 다 시험 드는 거라. 그럼 안다고 해. 잘 믿다가 아이고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나 회감되지. 그때 믿음 배반합니다. 그러면 돌짝과 가시던 분이 믿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시험다고 할 때에 믿음을 배반한다는 거라. 뭘까요? 생명 가는 길을 거꾸로 가는 거라. 마지막 천국 길처럼 옥토바지십니다. 자 15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자, 말씀이 들리는 분은 복이고, 안 들리는 분은 조금 고생하세요입니다. 내가 지옥 갈 값이요. 딱 그래 하세요. 자, 그러면, 옥토바드 조건이 뭡니까?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둘째, 말씀 들으면 깨닫습니다. 깨달음. 셋째,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지. 인내가 있을 때 천국이 결실되거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로마에서도 말씀했지. 그런데 이거 보면요,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세상 만물보다 더 더럽고 부패되지. 그런데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이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변화받아 마음 새롭게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야 변화받는 거라. 그거 보십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해? 일단은 예수 믿지. 그러니까 일단은 겸손한 마음,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십니다. 길 가보시네. 마음이 딱딱하거든. 마음이 굽어 있습니다. 말씀이 안 생기십니다. 그리고 돌짝과 가시덤의 특징이 뭐라고 해? 가시가 있고 돌이 많은 거라. 그리고 해야 됩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돌뼈를 뽑아내야 됩니다.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심령이 기경이 안 되면 전부 다 믿음 배반합니다. 처음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경상도 보자로 때려치기도 처음 못 돌아갑니다. 그럼 왜 됩니까? 계속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거라. 돌을 빼고 잡초를 빼고 계속 그 작업에 마음에서 나올 때 사람이 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진짜 궁극적으로 잡아보십니다. 여기 우리가 마음에 돌 빼냈다고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십니다. 이 마음이 돌을 빼고 잡초를 빼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이 마음에서 거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방향이 틀립니다. 그런데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로마서 5장 봅니다. 로마서 5장. 자, 5장 5절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원수 사랑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면 그게 되는 거라. 우리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기경한다고 원수 사랑하고 핍박도 축복기도 해지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마음이 기경되면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정자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럼 우리가 신앙을 이루는 방법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마음을 주시면 감방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받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해?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거라. 더러운 마음 속에 성령 못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경돼야 성령에도 가실 때, 성령에도 가시면 맞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라. 그럼요. 자, 왼손을 딱 보면 심장 떨립니다. 이 반응이 안 돼가지고 손이 비틀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하자,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을 싹 부어주지. 그럼 내가 달라지는 거라. 신의 성품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거든. 그 왼수가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하니까, 아이고, 저 인간 불쌍해래. 저 붙잡고. 그 왼수가 불쌍해 보이는 거라. 불쌍해 보이는 거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보십니다. 우리 마음 기경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다 유괴서는 절대 안 된다거든. 그런데 이 마음이 기경되면 거룩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주시는 거라. 우리 신앙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지속시켜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왜요? 그걸 통해서 말이 순종이 가능하거든. 자,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혹시 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잠 오시는 분. 그냥 주무세요. 그냥 아십니까? 앞에 주무세요. 나중에 뭐 지옥만 가시면 되니까 뭐 편하게 주무시고.
자, 18절 봅니다. 아,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료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보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근데 방법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라. 성령이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성령론의 핵심을 다뤘지. 성령이 맞으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됩니다. 그 생명이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라 똑같이 거룩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가 하나씩 난 거 다 똑같는 거라. 그게 하나님 아들입니다. 천국 가는 자격입니다. 자격.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룩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명은 우리 신앙은 절대 속사람 안 됩니다. 자매 지금 설교하는데 시계 보면 내가 마음 약해진다. 시계 보지 마라. 나도 배고파 지금. 근데 믿음이 요즘 가고 끝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두 번 시계 압살할 거예요. 혹시 이쁜데. 자, 보십니다.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도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자,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의 기경하지 기하는 게 성령께도 운행하시게 만드는 거라. 성령이 운행하시면 우리 속사람이 그분 능력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다른 말로 건강해지고 자라게 되고 그럼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아시겠습니까? 이 저절로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7절.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보십니다. 은혜가 깊은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거지. 주님이 사시면 주님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 그러면 모든 계명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게 불가능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 마음이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 그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됩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으시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하시거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길가반 돌짝반 갈등물이냐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고 지키라는 건 뭘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의 말씀의 그 길을 지켜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있어야 기행되면 말씀 깨달아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 왜 말씀 못 깨달을까? 지금 시간 되면 말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악한 사람이지 못 깨닫습니다. 둘째, 악을 행하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셋째, 입으로만 주여 하고 마음 멀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내 아무도 안 줍니다.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하고 마음은 세상 좋아하지 절대 안 줍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 자,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임하나니. 자, 악한 자는 다른 말로 악령입니다. 귀신입니다. 그 역사 누가 임한다고요?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라. 그 다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 사랑받아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 진리 사랑받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도가 뭔가 밝혀져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안 되면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보십니다. 신전이 막 빠지지, 이단에 빠지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진리에 사랑받지 못하지. 근데 믿음 가지고 이러시는 거라. 그러면, 그러다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시키세요. 이건
미혹이라는 귀신이 있습니다. 미혹영입니다. 미혹영이 딱 미혹하면 예, 절대 진리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혹을 영으로 거짓것을 믿게 하는 거라. 그 다음 봅니다. 자, 12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맛을 봤는데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지. 계속 예비 들고 은혜 받는데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는 거라. 죄 더 좋아하지.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왜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지나면서 걔도 불이 좋아하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겠다고 하면 거짓을 믿게 하는 거라. 미혹의 영이 옵니다. 그러면 진리가 안 믿어집니다.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믿는다고 하지. 왜요? 심판받기 위함인 거라.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길을 모릅니다. 아까 말씀했지. 율법 어기고, 팔자가 정해지면 모든 영적 세계 동원해가지고 다 거기로 가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주장하시거든. 그것도 우리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말씀 마저 깨닫습니다. 이따 깨달으면 예. 길이 보이는 거라, 강가입니다. 길이 보이는 거라,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는 거 보고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 다음,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다가 자빠지니까 믿음 개발하지. 그게 또 자빠집니다. 믿음 괜찮습니다, 여러분. 길 가봐도, 아, 이것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런데 또 자빠지네. 길 가봐서, 아직 가시던 분은 믿고 가다가 자빠지고 믿음 개발합니다. 그 다음, 순종하는데 어떤 대가 지불해도 끝까지 인내하면 천국 결실한다는 거라. 그럼 천국은 뭐로 결실됩니까? 뭐로 결실됩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갖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 끝까지 인내해 가시면 다시 천국 결실합니다. 자,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 하거든. 그러면 순종하고 인내하지. 이때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시거든. 이게 믿음이 돕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혹시 길 가봐도 있습니까? 회개하세요입니다. 우리 회개할까?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십시오. 말씀에 사망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금세가지고 회개합시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다음, 길 가봐. 은혜 받고 가다가 딱 주기적으로 자빠지지. 주기적으로. 왜요? 전형적으로 마음이 돌베기 있거든. 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기도 받은 분,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까? 자, 기도 받고 맑아진 분 아멘 하십니까? 안 맑아진 분 아멘 하십니까? 뭐, 좀 솔직하긴 하지만, 억수는 밉상이지. 예, 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왜 시원한가 하면, 뺏기지거든. 그러니까, 지혜를 막고, 지식을 막고, 성명, 명체를 막는 악령이 덥습니다. 그 죄감에, 그 다음에, 뭐, 내가 누구랑 말은 안 하겠지만, 음란 귀신 제법 잡아냈습니다. 많이 맑아졌지? 자, 잘 지키십니다, 여러분. 잘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에 있으면 신앙이 안 되는 거라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딱 그렇게 되면 걸립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달아도 못 가는 거라 가서 봅니다. 그 뭐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라. 성령 충만하면 순종의 능력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 이 과정, 이게 믿음이 돌아오면 이걸 힘지키십니다. 자, 어제는 로마서를 말씀했고, 여러분, 어떤 단어든, 어떤 말씀이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다 깔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깔아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표현은 다를지도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힘써 지켜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변질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변질시키는 거라. 그러면, 길 잘못 인도합니다. 전부 다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야.
이 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 진리는, 진리 보고 진리로 인도받아가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 모셔가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형상,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라. 좀 미안합니다. 저는 어디 가면, 예, 어디 가면 꼭 목사님이 제가 물어봅니다. 저보고 뭐 형사라든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생기게 꼭 목사같이 생겼거든. 얼굴이 아닙니다. 그 영에서 흘러나오거든. 그 누가 딱 보면 저보고 목사랍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택타고 가다가 내가 누구같이 보여 하니까 혹시 법원에 계십니까? 억선 날카롭게 생겼거든. 그런 배리 놓는 거라. 그러니까 은혜 사람, 은혜,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예수님이 형 그러입니다, 그러. 아이고, 우리 자매를 만났는데 주님 만난 것 같아. 박집사를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것 같아.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실제 마음이 변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러게 된 것만큼 얼굴에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예, 가짜입니다. 그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고, 영성이 눈에 다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하시는데, 아따, 우리 집사님이, 타임팀이 딱, 서서를 딱 하는데 막, 같이 뭉클한 거라, 눈물이 콱 올라버렸대. 왜 그럴까요? 은을 풀어내는 거라. 노래 잘한다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우리 영혼이 노래 잘한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왜 움직일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만을 하나님께 헌신되고 기도가 돼가지고 육이 깨지고 성령을 흘러보내주는 실력이 있는 거라. 그러면 그 실력이 있으면요, 찬양하는 팀들의 그 영에서 흘러오는 성령 역사가 우리 마음을 한순간 딱 정 감동이 되지. 왜요? 그때 주님 만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요, 절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 부산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억수로 유명하다 제보가 오래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인사차 가봐야 돼요. 그 갔는데 여자 목사님 막 강하게 설교하는데 부산에서 그렇게 최고라고 소문났는데 제가 갔다 보니까 엄마랍니다. 가만히 보는데 엄마한 기운이 노는 거라. 그 왜 저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성적으로 엄나는 것이 아니고 사치, 좋은 옷 그런데 확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 사랑하는 것이 그 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거 사랑하는 것이 그게 엄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거 사랑한 거라. 그게 그냥 흘러 보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영이 맑게 싼 영혼에 감동될 건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라. 뻑뻑하고 왜 그렇지 엄나납니다. 그 보니까 목에 옷에 막 번쩍번쩍하는 거라. 사체 영이 있어가지고 사체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회 가는데 아이고 제가 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어성간에 있다가 막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회 사니까 기도 안 받자 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마치고 이제 집에 그 교회 갔다가 일 마치고 집에 갔다가 이상한 거라. 그래서 집에 가서 제 방에 딱 앉으니까 세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귀신 세 마리 들어왔는 거예요. 왜요? 제가 보거든. 그러나 세 마리 잡아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 잡아내지 그럼 그놈들 나를 일정한 시간 괴롭히는 거라. 그런데 유명한 목사라고 소문한 목사가 여자 목사지만 손대 기도하는데 귀신을 뿌리는 거라. 자기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엄나 기운을 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거짓말 뭐 하는 거라. 영에서는 거짓말 뭐 합니다. 보면 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뭐, 그 목사님 모르니까 대단하다고 초청했는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영을 귀신을 뿌리는 거라. 그런 종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함에 정결함에 비례해서 능력 은사 나갑니다. 능력 강한데 혈기 많고 능력 강한데 돈 좋아지 전부 다 양심 전부 귀신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알거든.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 딱 사람 인격 다 보니 다 표현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열매 맺습니다. 그 없지 그것도 가짜라니까. 은사가 강하면 갈수록 그 귀신의 역사가 더 셉니다, 쎄. 그러니까 바른 인격 가지고 말씀의 기반에 거룩 가지고 거룩한 만큼 능력 은사 풀어내는 목회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까딱하면 미혹되는 거라. 그 다음에 그 사회하면서 반말짓거리 하지.
반말 찍찍하지. 왜요? 무당귀신이 들어갔거든. 이거 무당귀신한 짓거리를 하나님의 아들 안 사라고 하는 거야. 본래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거든. 종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제게 은혜 줬다. 그럼 사역하면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거라. 여러분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회복되게 만드는 작업이거든. 그런데 능력 은사 받다가 너 뭐해? 몇 살이야? 이 짓거리야, 이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왜요? 그 무당귀신이다, 무당귀신.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지 않,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나오는 거라. 성령이 열매들어, 열매들어.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 아주 정확히 가셔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자, 요다시 들어갑니다. 요다시. 야, 이거 좀 영적 질서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영적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아, 밥 안 먹기로 했지. 아, 할렐루야. 아, 그건 몰랐습니다. 그, 배고프신 분은 가고 살짝, 그, 식사하고 오십시오. 하고 오십시오. 뭐, 영의 배 못 보다 육신의 배는 불러놔야지. 자, 보십니다. 3절. 자, 3절 아시겠습니까? 4절 봅니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잖아요. 옛날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대요. 이게 뭡니까? 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절대 믿음 역사를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라지인 거라. 이는 전혀 가라지대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사를 통해서 교회가 전부 다 더러워집니다. 보십니다. 어떻게 더러워질까요? 자, 미리 기록된 자리 경건치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실격구리로 바꾸고 우리 주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교회 가운데 가라지들, 예? 거짓 교사들 특징이 뭔가 하면 이 경건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노아홍수 때에 온 세상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군받았을까요? 경건한 자.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불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라. 누구예? 경건한 자. 경건치 않은 자들은 세상 역사 가운데 불로 물로 멸망케 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경건하면 경건치 않으면 이 꼬라지 된다고. 그래도 역사 교훈 속에서 경건하는지 죽을지도 하는 거라. 죽을지도 해. 그런데 보십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 늘 주님 형상 이루어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경건하되, 경건치 않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 부인. 이런 자들의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걸 구별할까요? 누군가는, 예, 중간중간에 누군가는 하늘 말씀에 입각해서 탁 눈 열리게 됩니다. 딱 뭐 잘못된 거 탁 분별할 수 있다는 거라. 근데 봅니다. 율법 깨달고 진리 깨달음에 선과고 구별하는 거라. 그럼 딱 분별하거든요. 그 분별 가지고 이 뱀눈 만드는 거라. 연약한 보이지? 잘못된 거 보이지? 왜 보이실까요? 그를 서포트해라고. 근데 말씀 깨달았는데 깨달아서 본다고 본 거 가지고 원수 마귀 짓을 하는 거라. 야, 김비사 말이야. 저거 잘 아는데 전부 비방청재입니다. 성령 말씀의 계시 생명의 빛을 받는데 열매는 전부 마귀 새끼짓 하고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말씀 깨달았지 보이지? 그런 걸 서포트해야 돼. 중복이도 하시고 그걸 커버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입니까? 어디? 사람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라. 저도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측분자들이 뭡니까? 목사님이 인약함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인약함 대체해야 되는 거라. 왜요? 연합해서 한 뜻이 이루거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비방 정죄하지. 전부 다 마귀 새끼 불러드립니다. 마귀 새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깨닫고 몸에 가면 녹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깨닫고 해.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도 힘써 지켜가며 영적 질서 잡으면 절대 귀신 역사 못 합니다. 근데 모르니까 역사하는데 봅니다. 영광의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려 하다. 하나님 그냥 못 오세요.
오늘 자양 시간에 자양피인들이 성령을 풀어내는 영광의 문이거든. 영광의 문의 조건이 뭡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면치 안 합니다. 자, 보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것인가? 여호와의 성궁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자, 요시 땅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웃어주니까 본인은 좋습니다. 확실히. 자, 올라가는데 조건은 뭡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아니냐? 올라갈 수 있으면 여기 올라갈 수 있다고. 그거 없으면 이거 출발 자체가 아닙니다. 출발 자체가. 그럼 이런 자가 있으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 그러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교회가 영광의 문이 되지 의정부가 바뀝니다. 하나님 임하시거든. 그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누가 영광의 문인가 중요한 거라. 근데 거꾸로 하기에 어제 말씀했지, 마귀 부대 천명이었다고 합니다. 딱 보다 저 김주자 좀 오랜만에 팍 삐끼고 팍 그 다음 혈기 내고 화살 맞으면 딱 맞지. 좀 있으면 딱 그 성결 냅니다. 좀 있으면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원수 마귀 본진이 들어옵니다. 본진이.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임할 수 있듯이 마귀가 임할 수 있는 문 열리는 거라. 누가 영광의 문이고 누가 사탄의 문 되겠습니까? 야, 이게 위험한 거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점심은 안 먹였다고 말했지만 이제 15분 지나면 2시간입니다. 근데 15분만 하고 맞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자, 말씀 깨달았습니까? 교회 들어와서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 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자느라. 다 안 믿어. 그런데 생각나게 하고 자는 거라. 그게 뭘까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믿지 않은 자 멸했거든요. 보십니다. 61만 명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4명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희가 모르기는 원치 않으면 즉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그 밑에 보십니다. 자, 6절 시작. 천사가 범죄하지 잡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 다음 7절 시작. 이거 세계 잊지 말합니다. 본래 여러분 다 압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4명 빼고 1세대.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에 로드 가족 빼고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위 초청받았지만 거절해서 망했습니다. 로드 마누라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라 그러는 거라. 그런데 그때 왜 망했다고 해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일반적인 섹스가 아닙니다. 다른 섹스하다 그랬는 거라.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 더럽히고 권위 없으니 이고 영광을 해방하는 도다. 자 보십니다. 자, 이제 본론하고 이제 빨리 마칩시다. 자, 첫째,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애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합니다. 자, 보십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 초대교회에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 없애내기고 영광 회방한 사람이 누가 없냐? 교회 가운데서 멸망받은 존재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멸망받은 존재가 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교회의 영적 기관을 채우는 길인 거라. 이걸로 가지 처음 다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예, 자, 소돔 고모라가 육체 더럽히지 천사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 해방했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없으니고 이런 죄가 예, 교회 안에서 다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구절 봅니다. 구절 시작.
아멘. 자, 천사장 미갈이에 모든 일 다 합니다. 다니엘 몇 장입니까? 10장입니까? 거기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는데 20일 금식하는 21일 작전기도 하는데 첫날 딱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천사 오다가 바사국군이 밖에서 못 오는 거라. 바사국군이 뭡니까?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영적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사국군이 막아서 못 옵니다. 못 오다가 바사국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사장 미갈이 와가지고 너가 왜 그래? 보내! 그래가지고 마귀 부대가 그 천사를 보냅니다. 누가 해결해놨고요? 천사장 미갈이. 그러나 천사장은 예수님 다음으로 천사 모든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입니다. 미갈이가 해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갔는데 해결은 뭐 하는 거야? 자, 모세시 제가 변론했대요. 그런데 마귀가 아주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보고 하는 말이, 야, 하나님 너를 고집고 심판하기를 원한다. 미가엘이 액션을 못 채요. 예, 그런데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에게도 액션을 못 채는 거라. 왜 그럴까요? 왜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의 군대에 천사장인데도 왜 역사를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꾸짖는다고 말만 할까요? 기억하십니다. 귀신이에요. 죄목록 딱 들고 있습니다. 그 타드 벤틀리가 시체놓고 기도해요. 시체놓고 아프리카 가면 시체 보관을 옆에다 집회해야 돼요. 끝나고 나면 시체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 시체 보고 예수님으로 일어나! 막 기도하는데 알아들어요. 그럼 폼 잔다고 그 시체 위에 딱 누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죽은 지 곧 얼마 안 됐겠지. 그런데 이 영혼이 하늘에 있는데 천사하고 마귀가 딱 씹어옵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이, 야, 내 건데 왜 손대?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못해요. 이 영혼이 죄에 많이 짓거든. 그래서 마귀까지 속한 거라. 근데 천사가 하는, 파트 벤트를 기도하니까, 천사가 역사를 하니까 마귀가, 야, 내 건데 왜 손대? 손대! 그래. 그러니까 천사가 가만히 있더래요. 타담이들 그걸 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자, 아무 시체나 기도 안 했대요. 그런데 그걸 한 다음에 몸에 마비와가지고 40분 더 주문을 한 다음에 해결했답니다. 근데 그러면 영적한 사건인데, 여러분, 미갈 천사장이 와도 돕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죄는 천사장이 와도 못 돕습니다. 왜요? 이 죄를 딱 마귀가 목높이 들고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가면 더 보십니다. 자, 10절, 시작. 자, 진리 모릅니다. 이성으로 망합니다. 11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화 있으신 저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요. 뭡니까? 첫째, 가인의 길입니다. 둘째, 발람의 길. 셋째, 고라의 길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뭡니까? 자, 육체를 더럽히기는 발람이 육체 더럽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 어떻게 본 거는 고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영광을 회방한 것은 좀 그렇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가인의 길은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가인의 길로 가는 거라.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둘째, 발람의 길. 발람이 발락에 청탁을 받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자마자 또 기도 안 한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응답을 받은데 가는데 나귀가 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천사가 뭐라 하지? 네 나귀 아니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그래 가는데 발람이 결국 저주 마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거든.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으로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두령도 다 죽고, 그리고 연병으로 2만 4천 명 죽고, 그리고 발람도에 모압당 들어갈 때 제일 처음으로 죽여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란, 미혹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보십니다. 후서 2장 자 14절 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고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인담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란과 탐욕에 잡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의 자식입니다.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믿음의 길을 떠나서 미혹하여 벌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사슬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 때문에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장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음심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 넘는 셈이요 광포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를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더라. 자 보십니다. 천국이 지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빨갛고 깜습니다. 까만 데가 문 들어가 보니까 박영경 목사님 들어갔다시 갔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너무 두려운데 천사 어깨 세 번 쓴데 눈이 보는데 그 바깥 어두운 데 전부 다 빨아붙고 있는데 온갖 벌레가 몸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데 그 박영경 목사님 못 보겠더라요. 차라리 지옥불이 더 깨끗하다는 거라. 지옥불마다 압니까? 거기 더 낫다는 거라. 왜요? 온갖 벌레가 전부 다 나오는데 막 서삼에서 보지를 못하겠더라. 이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발람의 길 가지 음란과 탐심에 미혹되며 이 사람이 바깥 어둠 데 쫓겨납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예비된 곳이 바깥 어둠 데라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인 길 어디 갔을까요? 가인은 지옥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다룰 거 마지막 고라입니다. 고라가 뭐 했습니까? 고라가 교회에 직분자도 있습니다. 고라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제단을 섬기는데 성막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매여가지고 가거든. 여러분 모세가 아 저거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소에다가 술에다가 끌었는 거라. 그러다 우사가 만지니까 우사가 적사야지. 왜요? 그래야 되는 법이 아니거든. 그거 다윗이 몰랐는 거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거부해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 집에서 복을 받고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닫는 거라. 그래서 제장들 준비시키고 악당 준비시키고 그러니까 하늘의 방법으로 메고 오니까 아무 일 없었지. 자 그런데 고라가 하늘의 일을 했는데 고라 다단 아베람 묘미 모세 아론을 대항합니다. 뭐라는 거면 야 너희만 하는 소리고 너희만 엄청 넣나 우리도 엄청 넣는다. 그리고 다고 죽였습니다. 아 다고 잘 모르지. 그 주의 종을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자 보십니다. 가인은 불순을 다 알지 죄인의 길 발람이 음란 탐욕의 길 마지막 이제 교회 칠세거든요. 영적 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단의 목에 대한 권위거든. 권위를 거스리는 거라. 자 얘기지. 권위를 없앤 얘기거든. 이런 자는 예 천사장 미가리보다 노타칩니다. 이 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정해놨거든. 자 민수기 16장을 보십니다. 민수기 16장 자 1절 자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정성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의 온이 담을 짓고 이스라엘 작은 총에 아멘. 교회 측문자 4명이 250명의 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담임 목사 모세 아론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있는가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니다. 굳이 비유를 든다면,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라 봅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요 성소에 제정도 가면 이 벗겨 있습니다. 여기 날개 그 그룹들이 날개 있고 여기다가 피를 뿌리 요거 벗게 언약계거든요. 왜 언약계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이 되어있거든. 십계면 두 돌판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계인 거라. 근데 이 안에 만나 항아리 되어있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아론의 상란 지팡이 있지. 그러면 벗게 안에 아론의 상란 지팡이, 그 다음 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면 두 돌판들이고 영원히 기념해라 하시는 거라. 그럼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상한 지팡이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거 만약 여러분 기억 못하면 해가 됩니다. 천사는 미가리보다 역사는 못하는 죄가 됩니다. 이제 그거 말하거든.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라. 어떤 관계 없어요? 이건 아까도 말씀했지. 하나님의 권위 있습니다. 권위를 거스리면 전부 다 심판 자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뭔가 잘 아시고 여러분이 제일 아실 것은 어디 딱 가든 하나님이 정하신 내 권위가 뭔가 그거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한 복이 있거든. 권위 거슬리지 기억하십시오. 처음 못 돌아갑니다. 심판 자취합니다. 그렇게 이 죄는요 고라 천사장 미가엘 가도 역사를 못할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16장 봅니다. 자 13절 봅니다. 12절 모세가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란과 부를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광야도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었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 포도, 원도 우리에게 주지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대왕이 오라 그러니까 야 내가 정목사 만나가지고 복받은 게 뭐 있노? 네가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통 인도도 뭐할 건데 광로를 끄서 내 죽이려고 그러나 내가 말 안 듣겠다 그랬습니다. 얘도 한국으로 좀 번역시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거라. 그런데 모세가 노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셨어.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는데 뭘 하시는가 하면 자 이제부터 좀 자세히 봅시다. 자 19절 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집단 쿠데타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나시더라. 그러니까 보십니다. 목사 아론은 모세 입이거든. 두 사람 갖고 중에 이스라엘 200만 전체가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2대 200만으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라가 앞장서가지고 저 모세 아론 죽여버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에 장면 생각납니까? 상상이 됩니까? 두 명 두고에 200만 명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다 모아놓고 대적하는 거라.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임하십니다. 영광이 나타난 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거라.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자 보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이 이를 가라사대 너희는 인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여 하노라. 뭐랄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는 모세 아론 빼고는 다 죽을 죄입니다. 떠나는 거라.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모세 아론이 무릎 딱 꿇고 중복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너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 멸랑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 한 사람이 범하는 것들 온 회중에게 진노를 하셨나이까. 여기서 모세 이로 가르치되 그러면 회중의 명에서 말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삼에서 떠나라 하라. 자 하나님 말씀 그러면 좋다. 고라 다단 아비람 요미의 모든 장막에서 회중을 다 떠나라는 거라. 하나님이 기회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지. 자 떠나라 전부 다 떠나라. 그리고 고라의 땅이 멸망을 다는데 일반 사람이 죽는 것으로 죽으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겠지만
일반 죽음이 아니고 다른 죽음으로 죽으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뭐랍니까? 그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말하는 고라 일당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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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이었고 안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를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을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설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니라 너희를 알리라. 그리고 이 말을 마친 동시에 지진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땅이 갈라져서 음부에 빠지면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딱 하고 나니까 말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 아비람, 욘, 다단, 집안에 어린 나이와 짐승의 새끼까지 다 빠집니다. 어떻게 빠졌다고요? 산채로 음부에 빠졌더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 음부는요, 음부 지옥은 영혼이 들어가는 데거든. 근데 유일하게 엘리야가 그리고 그 성전했지, 유일하게 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고라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지진 나가지고 지진이 땅 끝까지 벌리고 들어가는 어디 간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라. 어떻게? 산채로. 야, 두렵습니다. 여러 형벌이 많지만 지진이 나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에 집이 있는 사건이 처음입니다. 하나님 만다고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 하나님 멸시하는 것들, 하나님이 산채로 업무에 빠지게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 다음. 1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를 합하니 그들이 총에 중에서 망하니라. 이야,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그처럼 막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라. 이 죄가에 고라의 반역의 길인 거라.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예를 들기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한 분의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하지 하나님 그냥 안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안 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손대지 하나님 정이 부족하네요.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제일 잘한 거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괜히 기뻐하세요. 근데 권위 없는 얘기지. 저 목사 말이야. 여러분 말로 어렵다 말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 보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라. 근데 이 죄가 뭔가면 산처로 지옥으로 빠지는 벌입니다. 그리고 예, 250명 족장 불 나와서 불 다 태워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거든요. 전부 다 놀래가지고 전부 다 도망당합니다. 왜요? 고라 일당 전체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갔지. 또 불이 나와가지고 나다 아비를 불 태워 죽는 것처럼 그들 보는 눈앞에서 250명 조상 불 다 태워 죽었습니다. 그러고 막 떨고 있다가 그 다음 와가지고 또 대항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방을 바라본 적 구름에 회망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예, 고라 일당 죽고 난 다음에 250명 족정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와 이거 죽여봐요. 그래갖고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병 보냅니다. 그때에 모세가 향로를 담아가지고 중보기도 하니까 끝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지라 이에 백성 위에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다 사이에서 섰을 때에 연병이 끝이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의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에 연병으로 적사했습니다. 그러면 고라 일당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예보동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종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어심지기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어심지긴 죄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만연한 줄 압니까? 함부로 찌그러지 두고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야. 법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뭐냐?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미갈이 등장해 또 도와주지 못할 죄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하고 난 다음에 모세야 모든 열두 지파의 족장의 지팡이 가져라. 내가 권세자가 누군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족장의 열두 개 지팡이를 딱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모였다가 아스미였다 일어나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 그냥 나무 깎아가지고 죽은 나무 깎았는데 그 지팡이에 잎이 나고 열매 맺고 꽃이 맺었는 거라.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17장 보십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백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원망으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자 법궤 안에 뭐 있다고요? 시키면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론의 상단 지팡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있거든. 근데 왜, 아론의 상단 지팡이 왜 있다고요? 원망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죽지 말합니다. 죽을 수 있다고. 이걸 영원히 기념 말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하늘 법을 깨달아 법들어야 되거든. 그 법 모르지. 이게 심각한 거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1장 보시면. 자, 27절 봅니다. 11장 27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성찬과 예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교회 가운데 있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함.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 빨리 죽는 거라. 교회 가운데서 약해지고 교회 가운데서 몸이 병들고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죽는 거라. 왜요? 하늘 복 어겨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하늘 복을 주지 치료주고 치료하시고 기적 베풀고 천국 가게 하시지 그것만 있습니까? 심판의 도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너희 중에 주의 몸을 멸시하는 죄를 지으니까 약한 자 많고 병든 자 많고 일찍 죽는 자 많대요 여러분. 맞아 맞습니까? 항상 두려고 떨림으로 여러분 권위로 하라지.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 권위와 관계된 거거든. 우리가 잘못하면 전부 한 영광을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는 거라. 자 보십니다. 가인의 길 고라의 길 발람의 길은 뭔가 없냐? 뭐 육체는 덜비고 이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어순이고 하나님 영광을 회방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죄는 무시무시한 죄. 그러니 여러분 어디 믿지? 천사장 미갈에 와도 덮지 못하는 죄니까 이런 죄가 있으면 제가 씁니다. 원수막이 집대입니다. 원수막이 집대인 거라. 교인들에 원수마이가 지집이라고 노래 부릅니다. 악령 마음껏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말씀했지 기도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감사하게도 중병이 별로 없다. 중병이 심장병은 한 사람밖에 없고 다른 중병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백혈병에 있고 지금 뭐 크게 중병이 별로 없습니다. 몸은 건강한 폐라 악령에 덮어놨는 거라. 덮으면 잡힙니다. 그러나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이거 다 제거해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 영들을 많이 제거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믿음 방해합니다. 왜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몸을 하나님 손에 지키라.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망시킨답니다.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아가냐에 들어오면 여러분 경건 이루고 가세요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불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가불면 안 되는 거라. 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어디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목사, 교도처럼 목사님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끌어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님, 하나님 있으신 권위에게 순종하는 거 배우세요. 못 배우지? 어디서 배울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을 주로 섬깁니다. 그래야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라. 남편이 잘해도 아내가 안 봐주면 가정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권위 인정하고 주로 경외하고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라. 교회에서는 모든 직분자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접대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여러분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공가로 접어납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대해서 우습게 보지 그게 콩가루 교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거든. 자기 집을 돌아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큰 집 돌아보지 말아요. 집분자 잘 들었습니다. 자기 집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교회 돌아보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콩가루 집안 되듯이 목회자 권이 뭐니지? 끝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끝입니다. 여러분 집분자는 어떤 이시도 목회자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놔야 되는 거라. 그래야 권위가 세고 영적 질서가 잡혀야 귀신은 못 가봅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의 권위자는 뭡니까? 일단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면 잘 되고 장성을 보게 병도하는 병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치 메뚜기지 그 다리 길어도 병은 못 갑니다. 근데 팔이 박해벌레 병균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보입니다. 보면 여친 메뚜기나 절대 병균을 못 갑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나 자식에는 병균이 못 가는 거라. 거기는 장수하네. 하나님 법대로구나. 법대로. 그런데 거대 깨지지 막에 밥됩니다. 나중에 책임 다 져야 됩니다. 몸이 약해지고 병든 사람 많고 빨리 죽습니다. 죽는다니까. 어느 랜돌프 목사님이 80년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교만하지 말아달라. 왜냐 보니까 큰 천사가 도끼를 들고 다니더래요. 그리고 교만한 목사 보면 머리를 바로 목을 다 치더래요. 목을 놀랬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80년도 그 10년 동안에 억석 겸산에 보냈대요. 그리고 그 기간 다 지나고 나니까 자기 친구 목사가 왔는데도 죽은 자가 몇 명 있더랍니다. 여러분의 손 안 대도 목사 신방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손 다 댑니다. 근데 그분이 조용히 돼요. 그분이 세우시거든. 여러분이 왈가불가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권위 세우세요. 그러면 목회자 권위 깨지면 권위 다 깨집니다. 집에서 남편 권위, 부모 권위 깨지면 그 집은 콩가루 집안 되듯이 교회가 목사님 권위 깨지면 전부 다 끝입니다. 보십니다. 사령관 말 안 듣지 전쟁됩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에 이 성벽에 작전 사령관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지휘가 안 되면 원수막이 마음도 날 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게 뭐라고 해? 하나님의 권위를 어슴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권위가 깨지고 영적질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얘기했지만 교회 본론의 자세가 다 깨지고 원수마가 갖고 놉니다. 여러분 자 영적질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위험합니다. 그럼요 죽음이 역사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진노이 맙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겠다고요? 말씀을 주여로 묵상합니다.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에 안 가는 거라. 이게 전부 다 죄인의 길, 이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 이걸 분별하고 안 가야 되는 거라. 근데 진리 모르니까 가지. 그래 망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
큰 병 없는 거 다행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자 하나님의 본래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능력, 부흥 다 주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빨리 간부를 할 수 없고 또 다른 일이 있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여러분이 말씀 깨닫고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기도하시면서 또 권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루가시면서 교회를 세워가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